제기하고 싶었던 회사의 서류 전형 바이퓨 떨리는 맘을 부여잡고 제발 좀 붙었으면 좋겠다. 주민번호 넣고 확인 귀하는 참 뛰어난 인재지만 이번 채용에선 함께하지 못했다. 멘트 혹시 한 글자를 잘못 읽었나 다시 보고 다시 봐도 불합격. 이게 도대체 몇 번째야. 나는 역시 안 되나 봐. 그때 스터디 카톡방에서 최종 합격했다는 동생 한턱 쏟아 축하해줘야지. 하지만 왠지 씁쓸한 기분보다는 잘될 거라고 나를 위로하지만 솔직히 모르겠어. 집에 와 자서 서류도 쓰고 입사 지원 학교 확정 도배 유학 자격증 인턴 대회 활동 뭐가 문제인 걸까. 내가 살아온 인생은 안 바뀌는 건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걸까. 서봤자 뭐해 어차피 떨어지겠지. 돼도 만족 못할 것 같아. 그럼 이제 뭐 하지. 체력 공부로 떠와 기업도 정말 많다. 근데 왜 나 뭐라고 파는 곳은 없을까. 적공 적성 상관없이 보지도 않을 자소서 빈칸을 채우자. 맞아 난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아. 그런 일 붙을 리 없잖아. 근데 그러면 되냐. 다 할 수 있다 잘한다. 사실 난 그런 인간형이 아냐. 자꾸만 낮아지는 내 가치 그래도 쓸모없다는 건 기분 나빠. 하고픈 걸 해도 힘들었단 말이야. 부모님은 내가 맨날 노는 줄 아셔. 나도 싫어 장가 가서 와다다 낳고 살고 싶어. 근데 그게 정말 힘든 것 같아. 높은 연봉 비싼 차 내지 마려. 그저 남들 얘기지 뭐. 평생은 남부로 밤에 열등감에 사로잡혀 28년간에 반복해도 패자로 남아. 잘 살면 잘할 수 있을까. 남들이 정한 기준에 맞춰 평범하고 또 평범하게 절대로 다르지는 않기. 시준상의 하루였습니다. 네.